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82년 보다 접근이 쉬운 가격으로 팬더의 스타일을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스콰이어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40년간 스콰이어는 팬더의 입문자용 브랜드로 성공적인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스콰이어 40주년 컬렉션은 팬더와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모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콰이어 40주년 컬렉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 기타는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 은총 씨가 가지고 계신 모델이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빈티지 에디션 사틴 시폼 그린 네. 컬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텔레캐스터 빈티지 에디션 사틴 빈티지 블론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빈티지 스타일 머신 헤드 그리고 에이지드 크롬 하드웨어 틴트 처리된 쉬쉐인 메이플렉 어노자이드드 알루미늄 핏가드 40주년 기념 넥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잡아들고 있지만 여기 넥플레이트 40주년이라고 맞아요. 멋있게 팍 박혀 있습니다. 일단 외관이 뭐 굉장히 이쁘죠. 네. 사운드 기본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알던 스콰이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텔레캐스터. 네, 텔레캐스터는 조금 톤을 잡아볼게요. 네. 네. 역시나 텔레캐스터도 색을 굉장히 잘 뽑았어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MR의 장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텔레캐스터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다. 스트라토캐스터의 그 특유의 멋진 사운드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텔레캐스터 이 쫀쫀한 사운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사담입니다.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1982년
출시된 스콰이어. 얘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했다. 어, 제가 81년생이거든요. 네. 원고를 쓰면서 조금 82년 얼마 안 됐는데 40주년이야? 아. 어, 이런 가슴 아픔이 있었고. 속상했습니다. 어저께 적장이. 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콰이어가 이 모델이 지금 할인이 들어가 있는 가격, 어, 아마 요 가격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99만원이에요. 드디어 이제 스콰이어가 100만원. 네, 왔다. 이 특히나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댓글 중에 하나가 어, 뭐 예를 들어서 맥펜이 이 가격? 말도 안 된다. 뭐 기타 가격이 미쳤다. 이런 가격 댓글들을 많이 봐요. 그죠. 저도 진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때 이제 스콰이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을 시작했을 때의 스콰이어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두 배 이상 오른 가격인 거는 사실인데 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저도 속상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 가격에 이 스콰이어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이 가격에 스콰이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상황이 될 정도로 기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 매장을 보고 있다가 어, 고객님들이 오셔서 기타 가격, 이펙터 가격 너무 비싸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쌉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기타라는 악기는 목재 수급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스콰이어라든지 팬더 그리고 요즘에 깁슨 같은 경우에 조금 그래도 조금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퀄리티 체크 어, 퀄리티가 굉장히 이, 잘 체크가 되고 어, 높은 퀄리티로 기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거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느낀 소감은 현팬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기타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값이 몇 배로 올랐고 소주값이 음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소주값이 어. 몇 배로 올랐고 식대가 얼마나 맞아요. 올랐으며 어, 뭐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에서 지금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것들도 이미 그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현피디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정선, 이 스콰이어를 대하는 감정선을 저도 제 20살 때 기준으로 맞춰보면 그때 스콰이어 가격이 지금 스콰이어 가격 비교하면 이제 두 배가 맞아요.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담배 가격도 두 배 이상이 맞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뭐 물론 흡연자가 아니신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뭐 소주 가격도 우리가 뭐 식당 가서 사 먹으려면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소주가 4,000원에 파는 술집이 생겼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 어저께 와이프랑 밥 먹으러 갔는데 5,000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 예전에는 뭔가 그런 거였거든요. 4,000원에 약간 강남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었는데 뭐 이제는 4,000원이 어. 그냥 뭐 싸네? 그쵸. 약간 어. 이런 거죠. 어. 왜냐하면은 저희 때는 뭐 천 몇백 원 하다가 뭐 이제 2,000원에 술집에서 팔고 하다가 2,500원 팔다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 자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자재도 오르고 있지만 지금 현물 가치가 더 올라가고 이제 현금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어쩔 수 없겠죠. 갑자기 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 가격대 올랐을 때 그러면 스콰이어 품질이 예전과 그대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퀄리티가 네.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치면서도 와 이제는 스콰이어도 예전에는 약간 스콰이어 약간 좀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스콰이어 기타가 그런 품질도 아니고 뭐 여튼 여러분들 어떤 그 감정선이 지금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뭐 힘들 건 압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은 뭐 이 가격 쌉니다 이 말씀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요거에서 그냥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이렇게 또 구매하는 또 좌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고 특별한 옵션들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일반적인 스콰이어에 비해서 이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타 비싸다라는 포인트라기보다는 비싼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 퀄리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가격만 오르고 퀄리티는 그대로인 브랜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스콰이어라든지 팬더, 깁슨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그 누적된 노하우를 계속해서 기타에 적용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멈추지 않고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이 어떤 안 좋게 얘기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좋게 얘기하자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두 대의 매력적인 기타 오늘 같이 만나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